187,2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화콘택입니다. 신화콘택의 테마는 스마트폰 USB-C 타입 갤럭시가 있습니다. 신화콘택은 2002년 설립한 커넥터 제조업체로서 2006년에 신화콘택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4년에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였음.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품 유통 및 재생 웨이퍼 사업을 함께 영위함. 특히 모바일용 커넥터는 국내 우주 일렉트로닉스, JNTS, 해외 진출 기업인 히로세 코리아, 한국 몰렉스가 경쟁 중임.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시게이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2년 10월에 설립되어 전자제품, 휴대폰, TV, HDD에 적용되는 커넥터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부문별 매출은 휴대폰 커넥터, 생활가전용 커넥터, 재생 웨이퍼로 구분되며 휴대폰 커넥터가 주력 제품인 대시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의 동남아시아 및 해외 생산기지의 확대에 따라 2014년 3월 베트남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음. 재무 대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따른 관련 커넥터의 수요 증가에도 디스플레이 및 자동자향 커넥터의 공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유연가율 하락과 인건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기록에도 외화 관련 수지 개선 및 재고자산 폐기 손실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시 확대가 기대되나 전방 TV 산업의 부진과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신화콘택의 시가총액은 62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화콘택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24위입니다. 신화콘택의 상장 주식수는 143,845주입니다. 신화콘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화콘택의 퍼은 17.1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5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9배, 5,6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억 원, 6억 원, 2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억 원, 3억 원, 34억 원입니다. 신화콘택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8번지 34%이고 유보율은 953.5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화콘택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1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610원보다 5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8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화콘택의 종가는 6,130원이며 주가가 신화콘택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화콘택의 종가는 6,130원이며 주가가 신화콘택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신화콘택은 거래량 895만 5,24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5,118,1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57만 2,992주, NH투자증권에서 73만 6,43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25,858주, 한국증권에서 575,220주, 삼성에서 539,92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96만 1,895주, NH투자증권에서 754,63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14,462주, 한국증권에서 592,420주, 삼성에서 488,8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만 108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10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신화 콘택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